오케이, 이거에 등장했던 단어 중에 spear는 창이죠. 그다음에 precious는 precious treasure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귀중한, 소중한, 값진 뭐 이런 표현 하면 되겠죠. 자, 같은 말이 모였다. 자, 이제 이런 단어들도 알아야 되는 valuable이라든지 또는 invaluable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valueless라 했습니다. valueless, valuable, invaluable도 똑같이 precious처럼 소중한, 값진이란 뜻이에요. valuable, invaluable, valueless는 값어치 없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undo는 뭐 하다, 취소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취소하다라는 뜻하고 조금 취소하다라는 뜻으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더 디테일하게 정확한 뜻으로 들어가면 했던 일을 뭐 해놓다,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저질렀던 일을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으로써 undo입니다. 오케이, 취소하다라는 의미에 좀더 맞는 것은 cancel 같은 단어가 있겠어요. cancel, 이게 취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했던 일을, 저질렀던 일을 다시 원상복구하다라는 뜻으로 undo고요. perm은 시죠, 시. 오케이, 관련으로서 시인은 뭐였더라? poet이었죠. 시인은 poet, perm은 시. 그다음 wisdom 뭐예요? 지혜죠, 지혜. 그래서 형용사형은 뭐죠? 지혜로운은 뭐죠? wise가 있죠, wise. wisdom은 명사고요, wise는 형용사라는 거. 현명한, wise, 지혜, wisdom. 뭔가 관련이 있게 생겼죠. wise, wisdom의 관계 알아두시면. 그다음에 immediately 뜻은 즉시라는 뜻의 뭐다, 부사라는 점.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즉시 하세요. immediately. 그래서 같은 말은 뭐가 있었고, at once가 있었죠. at once라든지 또는 right away 같은 말들이 immediate하고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immediate, do it immediate, do it immediately, do it at once, do it right away. 그다음에 여기에서 ly를 뺀 immediate는 형용사니까 뭐 immediate action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즉각적인 행동 이런 거할때 immediate action. 그래서 immediately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건 같은 말 at once, right away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mmediately에 ly를 뺀건 형용사니까 형용사답게 명사를 꾸민다든지 또는 뭐 비동사랑 같이 어떻다 이런 표현할 때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pull은 당기다, 끌다 이런 뜻이고 반대말은 뭐예요? push죠, 밀다. push and pull, 뭐 밀고 당기고 이런 얘기죠. push and pull. 그다음에 계속해서 clause는 천이죠, 천, 육감. 오케이, 그래서 비교할 단어로는 clothes란 단어가 있었고 얘는 무슨 뜻이다? 얘는 옷이란 뜻인데 뭐 티가 빠졌네요. 이건 옷이란 뜻인데 이 단어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th로 끝나는 녀석의 복수형이 es 붙이는 같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cloth하고 clothes는 비슷하게 생긴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 th로 끝나는 애들 뭐 마우스 같은 거의 복수형은 mouth에 대해다 그냥 s만 쓰면 된다 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천 옷감이란 뜻으로 같은 말도 알아두셔야죠. 패브릭입니다, 패브릭. 천 옷감, 패브릭도 천 옷감이란 뜻이 있다는 거. 클로스 패브릭,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벳 같은 경우에 이 벳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 벳의 뜻은 장담하다, 확신하다. 라는 뜻으로서 쓰임새는 뭐하고 같냐? be sure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sure는 형용사기 때문에 be가 있어야지 동사가 되는데, bet은 자기 자체로
동사기 때문에 비동사 쓰지 않고요. 확신 말하기 할때 씁니다. I bet that he is a doctor라든지 I'm sure that he is a doctor 같은 뜻으로써 그가 의사임을 확신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확신 말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 challenge. challenge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challenge 명사로 쓰이면 뭐겠어요? 도전이겠죠. 동사로 쓰이면 도전하다겠죠. challenge 도전, 도전하다. 관련어 같은 거 잠깐 살펴보면 challenger 같은 경우에 도전자겠죠. challenger 도전자. 오케이. 도전, 도전하다. 그 다음에 accept. accept는 동사로서 쓰이죠. 수용하다 이런 뜻이죠.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죠. 뭔가를 이렇게 어떤 물건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좀 다르죠. 물건을 직접 받는 것도 accept고요. 또는 어떤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accept. 비슷한 말로는 봤다란 뜻으로 쓰였을 때, 봤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R로 시작하는 뭐가 있겠다? receive가 있겠죠. 봤다란 뜻일 때 receive. 인정하다란 뜻일 때는 다른 단어고요. 그래서 accept하고 receive하고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오케이. 참 반대말 알아둬야 되겠네요. 반대말. 반대말은 reject죠. accept하고 reject 반대말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accept 받아들이다, reject 거부하다, 거절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decision. decision은 품사가 명사죠. 명사로서 결정이라는 뜻이죠. 결정, 결단, 결심. 오케이. 그래서 동사형은 뭐다? 동사형은 decide겠죠. decide 결정하다. decide가 동사, decision이 명사. 결심, 결단, decision, decide. decide는 want처럼 무엇을 결정하다 할 때, to do, 좋아한다 이런 거할 때, decide 많이 만나봤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oreover. moreover, 중요한 어구입니다. moreover의 뜻은 일단은, 게다가란 뜻이었죠. 게다가. 자, 어떤 상황에 쓴다라고 했냐. 뭔가 추가적인 얘기를 할 때, 추가적인 이야기를 덧붙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moreover. 같은 말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일단 A로 시작하는 additionally가 있고요. additionally. 그다음에 in addition도 여러분도 만나본 적 있죠? in addition. in addition to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뭐뭐에 덧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죠. in addition. additionally. 그 다음에 besides도 있습니다. besides. besides는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beside하고 besides의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beside는 뭐뭐 옆에란 뜻으로 쓰시고 next to하고 같은 뜻이고요. beside하고 beside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beside는 게다가고요. beside는 옆에예요. 그래서 게다가 뭔가 추가적인 얘기할 때 moreover, additionally, in addition, besides 같은 표현들을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ared 같은 경우에 겁을 주는 겁니까? 겁을 먹은 겁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서 명확하게 구분해야죠. 겁먹은 해야 되겠죠. 겁먹은. 그래서 비교해야 될 단어로서는 scaring이 있겠죠. scaring은 겁을 주는 무시무시한. scaring 무비를 보고 scared.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라 했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라고 비교했었습니다. scaring 들어갈 자리니 scared 들어가야 될 자리니 이런 거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reply. reply는 리플 달아달란 얘기죠. 대답하다. 그래서 같은 말은 뭐였다? answer가 있었죠. answer, respond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답하다. reply, answer. respond 대답하다. 그다음에 protect. 자, protect는 그냥 protect만 알아둘 게 아니고 어떤 문장의 구조를 알아둬야 되는데요. protect A from B 하면 뭐였습니까? B를 보호하는 거야? A를 보호하는 거야?
A를 뭐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B로부터. 그래서 이런 구조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전치사 from을 쓴다는 사실과 함께 protect A from B 해서 뜻은 이 뜻이죠. protect A 보호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파생어로서 명사형은 protection이라는 거. protection, 보호, protect, 보호하다. 예,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명사 만드는 거, 이번에 시험 문제에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휘들 뭐. deliver 같은 경우는 다르죠. deliver는 명사의 delivery였습니다. deliver 배달하다, delivery가 명사. protect, protection, 뭐, educate, education. 뭐, IOM 묻는 명사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eace. peace의 뜻은 뭐 조각이라는 뜻이죠. 조각이라든지 뭐, a piece of paper 할 때는 뭐또한장 이런 뜻. 한 장의 종이, piece of paper. 비교할 언어. 비교해서 peace는 뭡니까? 이건 평화죠, 평화. peace는 평화, peace는 조각. 오케이. 그 다음에 be into는 어디 어디에 푹 빠져있다라는 뜻이죠. 어디 어디에 푹 빠져있다라는 뜻이든지 뭐뭐에 관심있다 뭐 이런 뜻이죠. 어디에 어디에 I'm into her 뭐 이렇게 하면 난 그녀한테 푹 빠져있어 이런 뜻이겠죠. I'm into 뒤에 어떤 동작을 넣고 싶으면 ing로 붙여서 I am into skateboarding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into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에 그때 ing 붙여서 써야 된다. 그다음에 come along은 along의 뜻이 along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뭐 하늘 위에서 가운데 펜 어디 갔지? 뭐 along은 along하고 색깔이 안 보이네.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이거는 혼자란 뜻이죠. by oneself였고요. along은 뭐뭐를 뭐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형태의 것을 쭉 따라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무엇무엇을 따라. Okay, along the river, 뭐 강을 따라서, along the street, 뭐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쓴다 했죠. 뭐 come along은 뭐 같이 가다, 함께 가다, 따라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 뭐가 있었습니까? F로 시작하는 follow가 있었죠. follow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follow along 이렇게 하지 않고, follow him. follow 뒤에 그냥 명사인 건그 말은 follow는 타동사고 come은 자동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하다. go to school 하듯이 follow는 그냥 쓰면 되고 come along은 따라가다. play tricks는 여기에 play tricks만 익히지 마시고요. play tricks의 뜻은 뭐 누구누구를 놀리다. 아니 그냥 놀리다 장난치다 이런 뜻이죠. 놀리다 장난치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누구누구를 놀리다 할 때는 전치사 뭘 쓰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play tricks on you. 누구누구를 놀리다. 헤이, 시험 범위 이것까지 맞죠? play tricks on. 해서 누구누구를 놀리다 할때 on 쓴다는 거. don't play tricks on me. 나 놀리지 마. 이런 뜻이죠. 헤이,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영어 쓰기. 오케이, 그래서 4월은 저 에이프릴인데 여러분들 월 이름 쓸때 제발 이 규칙 좀 지키세요. 월 이름은 문장에 어디 들어가도 대문자 써야 된다는 거. 에이프릴 다음은 메이고 그 다음은 준이고 그 다음은 뭐 7월은 뭐예요? 7월은 줄라이죠. 줄라이 그 다음에 뭐 오거스트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3월은 마치고 뭐 2월은 페브러리 1월은 제뉴얼리 October,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런 것들 월 이름 알아두셔야 되고요. 망치는 해머죠. 네, 마차, 객차는 웨건 맞나요? 이거에 웨건이 나오나요? 아, 이거 말고 그러면 뭐가 있죠? 마차, 웨건 말고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지? 이걸로 시작하는 건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죠?
캐리지 그래. 캐리지. 캐리지. 캐리지가 나왔죠. 자, 캐리지라는 단어는 뭐로부터 온 거냐 하면은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왔다 갔다 옮기는 거 봤을 텐데. 네, 는은 아니고 관련어는 캐리가 있죠. 캐리. 캐리가 운반하다 이런 뜻이니까 캐리지가 마차가 된 겁니다. 웨건 캐리지 마차란 뜻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빛의란 뜻은 형용사일 테니까 명사 형태 쓰면 안 되고 뭐 형용사 형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형태 골든이고요. 명사형은 골드죠. 이건 금이란 명사고 골드는 형용사죠. 금빛의 뭐 이것처럼 우드의 형용사형은 우든이죠.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우드는 명사인데 우든 이렇게 하면 형용사 나무로 된 골든 우든 이런 것들 금으로 된 금빛의 오케이. 그 다음에 빌리다는 없는 사람이니까 주는 게 아니죠. 주는 게 아니죠.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리는 거니까 borrow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잘 알다시피 lend죠. 빌려주는 거. lend 뭐 이런 거죠. 좋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대장장이 금속 생목이는 뭐좀 길게 표현하면 블랙스미스죠. 그 다음에 그냥 뭐라고도 한다? 스미스라고도 하죠. 둘다 대장장이라는 뜻으로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수확 수확물은 harvest죠. 뭐 추수란 뜻으로 쓰이고요. harvest. 뭐 프레이라는 신이 뭐 god of harvest였죠. 추수의 수확의 신이었죠. 네, 목표물 뭐 T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target, goal 이런 것들이 목표, 표적. 그 다음에 최악의는 worst고요. 그 다음에 원급은 bad고, 그 다음에 비교급은 worst죠. bad, worst, worst. 그 다음에 증명하다는 proof죠. proof고요. 그 다음에 증거라는 단어는 proof였습니다. proof, proof, proof. 얘는 동사고요. 증명하다고요. 얘는 증거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proof. 그 다음에 꽃이 피다라는 동사는 블룸이죠. 뭐 블루밍, 꽃이 피는 것, 꽃이 피는 중인 이런 식으로 뭐뭐 4월, I think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뭐, 난 4월이 최악이야. Why? 뭐 What makes you say so?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Why do you think so? 대신에 What makes you say so? Why? What makes you think so? 이런 것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뭐 꽃들은 블루밍 하고 있는데 뭐 시험 때문에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를 나왔죠. 그 다음에 적은 enemy죠. 반대말은 friend겠고요. 다음에 보물은 treasure죠. treasure. 뭐 precious treasure. 이건 소중한 보물. 뭐, invaluable treasure. 그 다음에 신화는 myth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은 그냥 s 쓰면 된다 했습니다. 신화들 myth. myth. 오케이. 그 다음에 영웅은 히어로고요. 히어로의 복수형은 이게 O로 끝나는 것 중에서 토마토나 포테이토처럼 모음이 아니고 자음 플러스 O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복수형. 히어로, 히어로즈. 복수형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속하다는 프라미스죠. 뭐 A에게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하다 할때 promise A to do 이렇게 씁니다. I promised her. 뭐 to do it 난 그녀에게 her에게 to do it 그거 하겠다고 약속한다 뭐 이런 뜻이죠. promise A to do want A to do 뭐, tell A to do ask A to do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다 할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that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 I promised that I will go there. I would go there 해야 되겠구나. 뭐, that, 이하 완벽한 문장을 약속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에게 뭐뭐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약속이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르다가 flow니까 흐르는 듯한 하면 ing 붙여서 일단 flow죠. 이게 흐르다인데 flowing이고 여러분들 뭐 follow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follow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flowing 흐르는 듯한 흐르다라는 flow로부터 왔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다는 take root인가요? take root 하면 되겠죠. take root 뿌리를 내리다. 그 다음에 포기하다가 일단 give up 나오나요? give up.
2번 맞아요? 딴거 나왔나요? 2번 말고 나오면 예, 2번 맞죠? 뭐 어벤던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고요.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감기 걸리다는 뭐 캐치어 콜드도 있고요. 뭐 해버 콜드도 있겠죠. 뭐이 본문에 이거 나왔었나요? 너무 오래간만에 써보니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과 단어 시험도 살펴보았고요. 기본적인 거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피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 피해를 취소한다라는 건 아니죠. 한국 사람들 말할 때 취소하는 게 아니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엄청나게 길죠. 피해를 원상태로 돌리는 건 암만 길어봤자 이 문장은 그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뭐랑 뭐 쓰고 있다?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겠죠, 이럴 때. 그래서 it's difficult to undo the damage. damage가 이런 뜻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damage를 undo하는 건 어려워. 뭐, 원래 구조대로 하면 to undo the damage is difficult. 이렇게 했어야 될 걸, 가주어 진주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뭐를 사용하여, 뭐를 사용하여, 무엇을, 그 못을 내리쳤다. 희가 때렸다. 무엇을, the nail을 with the hammer 하면 됐고요. 오케이. with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이런 거 많이 하니까. with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with의 세 가지 뜻, 뭐, 오래간만에 한번 정리해보면, 뭐, I go there with my mom. 이런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he girl with blue eyes. 이렇게 해서, 이런 뜻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뭇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죠. 또, with the hammer. 망치를 사용하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id he hit the nail? 하면 되겠죠. 방법을 묻는 말이죠. 그래서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말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How did he hit the nail? He hit the nail with the hammer. 오케이. 그 다음에 니케는 어디에 있는 뭐다? 빅토리의 goddess다. 그래서 나이키라고, 우리는 나이키라고 읽는데, 그게 아니고 니케죠. 니케 is the goddess of victory in the Greek myth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n the Greek myth가 그리스 신화라는 뜻이고. goddess는 god하고 비교하죠. god은 보통 이제 뭐 신의 성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뭐 신들이 뭐 성별이 있죠. 남성은 가시고 여성신은 goddess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빅토리란 단어도 이제 알아두세요. 빅토리, goddess of victory, 승리의 여신, goddess of victory in the Greek myth. 오케이. 그다음에 경험은 지혜의 아버지다. Experience is the father of wisdom 하면 되겠죠. father of wisdom. 뭐 에디슨 is the father of invention 뭐 이렇게 쓰죠. 뭐 에디슨은 invention의 father고 experience는 wisdom의 father다. 그래서 많은 것을 experience하면 wisdom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고, experience라는 단어도 이거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경험하다도 되고 경험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녀는 무엇을 그것을 뭐 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She didn't accept our invitation이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She rejected our invitation 되겠죠. 거절했다. She didn't accept our invitation. She rejected our invitation. 거절하다, reject라고 했죠. 오케이. invite의 명사형 ion이네요. 그렇죠. invite.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분 어차피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invite는 invitation이고, 오케이. reject는 rejection이고, reject는 또 rejection이네요. j가 없네. reject, rejection. 거절하다, 거절. reject, invite, invitatio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빈칸의 공통으로,
뭐 come along이겠네요. May I come along with you to the theater? 그래서 come along wit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Come along with. May I? Follow 뒤에는 follow는 그냥 명사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다 없애버리면 되겠죠. May I follow you to the theater? May I come along with you to the theater? 극장에 따라가도 될까요? You need to come up with. 자, come up with도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고 많이 힘들어, 암기하기 힘들어하는 단어입니다. Come up with이 뭐였어요? Come up with. 어떤 좋은 생각을, 아이디어 같은 것을 뭐 해내다?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죠.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머릿속에 뭔가 이제 컴업잇을 만화로, 만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있죠? 더럽게 못 그렸네. 됐습니까? 이런 게 컴업잇이라는 거. 컴업잇은 뭐, create라든지 invent 이런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invent.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런 게 인벤트고 인벤트 뭐 물건만 인벤트 하는 게 아니고요 솔루션 자 솔루션의 뜻은 솔브로부터 왔습니다 이것도 ION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ION이 붙어서 명사되는 애들이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솔브가 뭐였으니까 해결하다죠 그쵸 그럼 솔루션은 뭐겠어요 해결책인 거죠 해결책 있습니까? Solve solution의 관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You need to. 뭐, need to는 뭐, must의 의미죠. have to의 의미죠.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이죠. 너는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내야만 돼. You ne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짝지어진 관계. immediately. 그래서 immediate answer. 형용사죠. immediately 부사죠 어떤 형용사가 부사 angry 어떤 화난을 보았죠 보면죠 어찌시 넣고 싶으면 자 y로 끝났으니까 i로 한 다음에 angrily he said angry야 he said angrily야 뭐 어찌 말했다 해야 되니까 he said angrily to me 나에게 어찌 말했다 화가 나서 말했다 어떤 어찌 짝지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crop이 뭐예요 crop 곡식 이런 뜻이죠 곡식 그래서 activity 어떤 활동입니다 활동 그러니까 이 단어의 영영풀이는 당연히 명사라야 되는 거죠 이거 명사 아닌 거 없네요 물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 쓰이죠 뭐 목표 결정 속임수 추수 뭐 collecting collect가 수집하다 모으다니까 collecting은 뭐 같은 뜻이냐면 gathering하고 같은 뜻이죠. The act of gathering a crop. 어떤 곡식을 모으는 활동을 harvest. 추수. 추수라 그러면 좀 어렵나요? 수확 이렇게 얘기하죠. math 말고요. harvest. Okay. 그런 건 없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expression practice 이 과에서 배웠던 대화 파트에서 나왔던 것들 오케이. 뭐가 주로 나왔냐 그러니까 뭐 원하는 거 말하기였죠 바람 바람이죠 참. 바람 말하기 그 다음에 허락받기죠 허락받기. 근데 허락받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배웠던 may I 라든지 뭐 can I 뭐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얘들은 may I, can I 했을 때 허락할 때는 뭐였냐면 yes 였죠 근데 지금 이 과에서 배운 건 no가 허락한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mind가 싫어하냐라고 싫어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는 싫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싫지 않아가 허락하는 표현이라고 주의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아 아니요 이거 바람 말하기 아니에요 이게 있네요 그래서 이건 뭐 말하기 이유 말하기네요 이유 말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전까지 이 표현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유 말할 때는 아 이유 묻고 묻기라고 해야 되겠네 정확하게 묻고 답하기 원래 why를 쓰는 거죠 이유를 물어볼 때 why를 쓰는데 why가 아니고 뭘 쓸 수도 있다 what을 써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냐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게 이 과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만드냐 라고 하죠 무엇이 만드니 what makes what은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이런 거 붙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용하는 구조가 A에게 뭐뭐하 시키다. 사역동사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할 행동은 여기에 시제나 이런 거 일치시키지 않고 뭐로 쓴다? 동사어 make A 뭐가 없는 두 쓴다. 투가 없는 두를 쓴다. 사역동사의 규칙이었죠. What makes 누가 만드냐? 누구를? You를 뭐 하도록? want 뒤에 파리 방문하다를 파리 방문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당연히 visit Paris 앞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고 ing, enjoy하고는 달리 to도만 좋아하죠. What makes you want? 무엇이 너를 원하게 만드냐? To visit Paris. 자, 이 표현을 why로 시작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너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왜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오는 게 좋아요? 왜 누구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너는 원하니? 라는 말 여기 넣으면 되겠죠? 왜 너는 원하니?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파리 방문하는 거. 그래서 why do you want to visit Paris? 이렇게 해도 되겠죠. Why do you want to visit Paris? 하고 같은 표현을 고르세요 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Why do you want to visit Paris? What makes you want to be, what makes you want to visit? 선생님, make 뒤에 to do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얘는 얘 때문에 온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make 뒤에 뭐 to do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시험 가르쳐 주면. 여기에 얘 보고 막 시비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가 하는 행동이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이 네가 파리 방문하는 것을 원하, 만드냐. 여기다 to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목적, 이거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거 목적어고 이 부분이 목적격 보호죠. 근데 그 목적격 보호가 동작일 경우에는 시제와 관계없이 뭘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게 사역동사에 대한 문법이고 그 문법을 응용한 표현이 이렇게 이유 말하기, 묻고 말하기. 오케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대답은 뭐 파리가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할수 있겠죠. 나는 뭐 아니면 뭐난 여행에 푹 빠져 있어서 I am into traveling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방금 뭘 했냐 하면은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이 표현이죠.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문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예,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싫겠니? 자, 창문을 닫아도 될까요?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뭐, 너는 뭐하니? 너는 싫겠냐? 그럼 너는 싫냐? 그 다음에 if 같은 게 뭡니까? 만약 누가 뭐 한다면 자, 이거 네가 할 행동을 허락받는 거야? 내가 할 행동을 허락받는 거야? 내가 할 행동을 허락받는 거니까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만약 네가가 아니고 만약 내가 뭐 한다면 창문을 뭐 한다면? 닫는다면. 이렇게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싫겠니?를 오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보이네요.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만약 내가 닫는다면 if I close the window 하면 되겠죠. 뭐 여기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들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Do you mind if I close the window는 얘가 이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다. Would you mind?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넌 싫겠니? Would you mind if I close the window? 이것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너는 싫겠니? 한 거고요. 너는 싫으니? 너는 싫겠니? 하고요. 여기에 만약 내가 창문을 닫는다면 대신에 뭘 넣을 수도 있겠다. 창문 닫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너는 창문 닫는 것이 싫겠니? 그럼 창문 닫다가 close the window인데 이 의미에 맞게 바꿔주면 될 텐데 뭐뭐 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to를 붙여주거나 ing 하는 거라. 근데 mind는 누구처럼? mind는 누구처럼? enjoy처럼이죠.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해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창문 닫는 게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Do you mind if I close the window?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가 창문을 닫는 게 언제 할 행동이긴 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행동이긴 하지만 절대로 뭘 넣지 말아라? will 넣지 말아라.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단,
자,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뭐라고 익힌 애들 있다? if 뒤에 will 나오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그랬어. 내가 최근에 언제 가르쳐줬죠? if가 무슨 뜻도 있는데,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쓰일 때는 여기에 뭐 그녀가 미래에 올 것인지 아닌지 나는 알고 싶다. Do I want to know if she will come 할 때는 will을 넣어야 된다 했어. if가 만약 라면이면 will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재 그 will 넣지 마라 해서 끊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he, she, it이 아니니까 s 안 붙여줬지만 여기에 he, she, it이었다면 여기에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의 현재에 맞게 단어의 동사의 형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동사가 형태가 무지하게 많이 바뀌어. 뭐 과거형이 와야 될 때도 있고 뭐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고 to do가 와야 될 때도 있고 ing가 와야 될 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대화의 관료 안에 I think 완벽한 문장 왔죠? I think that Mark is not honest. 그래서 의견 말하기도 나는 저 마크가 어떻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I have an opinion that Mark is not honest. 나는 마크가 I think that Mark is not honest. 나 마크가 정직하다고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what makes you think that죠? 뭐 so 쓸 수도 있고, what makes you think so? 그다음 같은 표현은 왜 너는 생각하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왜, why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뭐 that이나 so 이런 거 쓰면 되겠죠. Why do you think that? Why do you think so? Think that은 발음이 좀 이상하고요. Think that을 누가 쓰나? Think so를 많이 쓰죠. What makes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he lied to me yesterday. 그가 어제 나한테 거짓말했어. 자, lie라는 단어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다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lie가 이렇게 3단 변신할 때도 있고, 또 lie가 이렇게 3단 변신할 때도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일 때이 3단 변신? 거짓말 하다 할때 3단 변신이고, 이거는 뭐일 때? 놓여 있다 할때 3단 변신이었죠. lie, lay, lay. 그렇습니까?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 어디에 누워 있다. 그래서 lie가 거짓말 하다 일 때도 있고, 이런 뜻일 때도 있으니까 구분하세요. 이 뜻이니까, 이 뜻이 이걸 받는 거죠. 어제 나에게 거짓말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휘적으로 좀더 얘기하면, 근데 레이 동사 원형이 레이가 있고 레이 레이드 레이드라는 것도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레이 레이드 레이드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얘는 푸트하고 같은 뜻이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놓다였습니다. 어디 어디에 놓다. 얘는 타동사고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얘가 노타니까 얘는 무엇을 노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슨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이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이고 얘는 눕다니까 이 뒤에 기껏해야 올수 있는 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밖에 못 오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부사밖에 못 오는 걸 보고 자동사라고 하고요. 명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 한다 했습니다. 자, 라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선생님이 늘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띄엄띄엄 했지만 아홉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익힐 때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재라서 필기를 안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 너무 빨라서 필기를 안 하나요?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나요? 알아서 뭐 하세요. 나중에 다 어차피 알아야 될 겁니다. Do you mind? 넌 싫겠니? Would you mind if I borrow the book? 저 이거 같은 표현은 may로 시작하면 may I borrow the book인 거죠. May I borrow the book? 근데 대답은 달라지죠. 넌 싫겠냐고 물었으니까 뭔데요? 여기에 이제 놓으면 뭐 빌려가란 얘기야, 빌려가지 말란 말이야. 이거 빌려가라는 거죠. 그쵸? 근데 sorry는 거절하는 건데 I haven't read it yet이 나왔죠. I haven't read it yet. 그럼 여기 보면 not yet이 나오고 뭐 선생님은 뭐 yet 뭐 이러기도 하고 not yet 하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not yet은 1대 yet이 무슨 뜻이었어요? 이건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yet은 뭐였습니까? 벌써였죠. 그러니까 I haven't read the book yet은 아직 안 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직 안 읽었으면 빌려가라고 허락하겠어요? 거절하겠어요? 당연히 거절해야 되겠죠. Sorry, I haven't read it yet. 아직 읽지 않았어. 가져갔어?
뭐 특별히 다른 데로 자, 그래서 이런 거, 요런 거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느냐. 첫 번째, do you mind에 대해서 no가 허락한다고, yes가, yes라고 하지 말라. 나, 그래, 난 싫어.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yes가 올 수도 있는데, yes는 너무, 뭐야,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단어 바깥에서 너무 강하게 거절하는 거라서 안 쓰고, yes 대신에 sorry를 쓰고, sorry나 yes가 거절하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직 안 읽었다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no 하면 거절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건 no가 거절이 아니고요. 아니, 싫지 않아, 빌려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됐습니까? 근데, may I borrow the book? Can I borrow the book? 뭐, could I borrow the book?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죠? 내가 해도 될까? 이럴 때는, 그때는 no가 거절이고요. yes가 해도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그래서 선생님이 이과 대화에서 시작할 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mind라는 동사가 나와서 대화 파트에서 뭔가 허락받고 대답하는 건 조금 난이도가 높다. 됐습니까? 그래서 key는 mind의 뜻을 잘 생각해라. 싫냐고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 싫지 않아 하니까 허락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꼭 생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지금 아직 안 읽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절하는 표현은 여기에 뭐가 된다? sorry. 됐습니까? 이게 거절하는 거다. 거절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sorry because I haven't read it. 내가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미안해. 못 빌려주겠어. 그 다음에 ABCD를 자연스러운 대답. 그래서 일단 뭐 의견을 말했겠네요. 그래서 어떤 의견 말하겠습니다. I think April is worst month of the year.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얘기를 I think 넣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뭐 in my opinion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In my opinion, I think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죠. 4월이 최악의 달이야 1년 중. 그랬더니 왜 그렇게 얘기하니? Why do you say so? 대신에 쓴 거 What makes you say so? 이런 거죠. 그래서 뭐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었니? 그랬더니 이제 뭐 이유를 물었으니까 이유를 대답해 줘야 되겠죠. Because flowers are blooming, but I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for my exams. 진행형이죠. 꽃들은 피고 있는 중이지만 의무죠. 실내에 있어야 하는데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실내에 stay 해야만 한다? To study for my exams. 시험 공부하기 위하여. 그랬더니 I know what you mean. 이 what은 여러분 몇 개 배웠어요? 두 개 배웠잖아. 그쵸? 나는 알겠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얘는 최근에 배운 게 아니고 처음에 배웠던.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사의 what이지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다라고 했죠. 난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I know. 이거는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I know 더하기 what do you mean을 합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대답을 보면 not at all. Take a seat. 자, at all은 무슨 뜻이라고 전에 얘기했습니까? at all의 뜻이 뭐기 때문에 전혀란 뜻이기 때문에 무슨 어를 강조할 수 있다? 전혀란 뜻이기 때문에 뭐를 강조할 수 있다? 부정어, 여기서 부정어는 not이죠. not. 부정어, not과 같은 것 또는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혀 싫지 않다고 얘기한 거죠. Take a seat. 명령문이죠. 뭐 하세요? Take a seat. 뭐 하세요? 한 자리 차지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앉으세요. 라는 뜻인 거죠. 우리 말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앉아도 될까요? 했겠죠? 자, 그러면 앉아도 될까요? Can I sit here? 되죠? 그렇죠? 앉아도 될까요? 돼. 그런데 앉으라고 했는데 여기 no라고 했죠. Can I sit here에 대해서 no라고 했으면 앉지 말라고 거절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o라고 대답했는데 yes라는 의미가 되는 게 바로 do you mind if I sit here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겠어요? do you mind
sitting here 된다 했죠. 여기에 and mind는 누구처럼? enjoy처럼. Would you mind sitting here? 여기 앉는 거 싫으세요? 아니요, 전혀 싫지 않아요. 앉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될 건 Can I sit here? Let me sit here. 그 다음에 Is it okay if I sit here? Am I allowed to sit here? 이 지금 다섯 개가 나왔는데 다섯 개가 전부 다 앉아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표현이 다 맞아, 전부 다. 됐습니까? 뭐 내가 허락받습니까? 여기 앉는 것을. 뭐 괜찮습니까? 만약 내가 여기 앉는다면. 전부 다 앉아도 되겠냐고 묻는 건 또 내 대답이 노라서 답은 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yes, you can, yes, you may, 뭐, yes, it is alright, 예, 괜찮아요. yes, you are allowed, 예, 당신은 허락받았습니다. 얘들에 대한 대답은 얘들은 전부 다 허락받을 때 전부 다 뭐다? 얘들은 yes인데 얘는 허락해주는 게 노라는 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경고를 드렸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싫냐? 라고 물었어요. Do you mind? 넌 싫냐? 내가 만약 여기 앉는다면 막, 아냐? 전혀 싫지 않아. 앉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대화문 빈칸 채우기 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Is it your first time on Taiwan인데 뭐한? To visit Korea. 현우사 제목법. 한국 방문한 첫 번째인가요? 처음 방문하셨어요?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 항상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오고 싶니? What makes you? 다음에 여기에 to co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What makes you come here? 무엇이 너로 하여금 서울에 오게 만들었니? 같은 표현은 Why do you come here죠? Why do you come here? 그랬더니 나는 TV쇼에 빠져있다는 얘기죠. I am into Korean TV show 하면 되겠죠. I am interested in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Okay, I'm going to go to places. Places인데 어떤 places? I saw on TV. 여기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겼겠죠. The places가 여기 있다가 The places가 달고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니까 관계대명사다 관계부사다 이런 얘기 했죠. TV에서 봤던 장소들을 갈 계획이다.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April은 최악의 달이죠. The worst month of the year. 그랬더니 Why do you say so? What makes you say so? To say 하면 안 된다는 거. Flowers are blooming but I have to stay 어디에? inside 왜? to study for my exams 하기 위해서 I know what you mean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Dad mind Dad do you mind if I change the channel 하면 되겠죠. 에인가? A예요 E예요? C-H-A-N-E 뭐하냐? 이거죠? 아 이거네. 어? 그랬더니 자 허락받았는데 나래러리 바꾸라는 겁니다. 전혀 싫지 않아.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change the channel.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봐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I need to watch 겠죠. I need to, I have to 이런 것도 있죠. I have to, I should, I must watch. Norway, why?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수업 시간에 배워. Oh, I see, 알겠다. Jane, do you mind? She can if I open the window. 그래서 미안하지만 I catch a cold. I have a cold 있죠. I have a cold. 감기 걸렸어요. And it's pretty windy. Pretty가 예쁜이 아니고 꽤란 뜻이라 했고 그 다음에 quite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It's quite windy today. 꽤 바람이 불어서 창문 열면 안 되겠어. 오케이, no problem. 상대방의 거절에 이렇게 no problem으로 대답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I see 할 수도 있고요. Would you like some hot tea? 너는 do you want 하고 갔다 했죠. 너는 원하니? 따뜻한 차를 뭐 묻는데 서비스인 건 yes라는 대답을 웬만하면 마셔.
그 다음에 더 하티 would be good for your cold. That would be great. 마시는 게 괜찮겠네요. Drinking hot tea would be great. Thanks. 고맙습니다. 힌데와. 오케이. 제이든과 유리가 대답합니다. Hi, 유리. What are you doing? 자, 뭐 책을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책을 뭐 주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Translate 같은 단어가 나왔고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Hi, 제이든. 안녕, I'm reading a book on, 아니네요, 뭐, 참. 그 얘기 아니네요, 읽어졌네요. 그래서 on, 뭐, 노르스죠. 노르스고요. 그 다음에 뭐, 신화가 한두 개가 아닐 거니까,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네요. myth 되겠죠. I'm reading a book on Norse myth. 북유럽 신화들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 여기에 전치사 on 쓸수 있다는 거, about의 의미로. on 쓸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I'm reading to them. 댐은 뭐 대신 왔다? 여기에 댐이니까 여기 복수형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댐이잖아, 댐. 그러니까 여기 단수형 쓰면 안 되겠죠. Them these days. These days 요즘, lately, recently. 이런 거. 최근 요즘, lately, recently. 최근 빠져있는 거, be into라는 표현 꼭 알아둬야 되겠고, 전치사 못 쓰겠니라는 거. What makes you, 이유 묻기죠. Why do you like them? 하고 같은 표현. Why do you like them? What makes you like them? 노르 스미스 대신 왔고요. 그렇게, 왜 그렇게 노르 스미스를 좋아하니?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and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다네요. Lots of movies about 노르 스미스. 북유럽 신화에 대한 영화도 많아. Are the movies any good? 영화 중에 뭐 좋은 거 있냐? 라는 표현이었죠. 궁금해서 묻기 때문에 이번엔 묻는데 정상적으로 N이 있었습니다. 뭐 괜찮은 거 있니? Yes,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토르. 자, 여기 부가 설명한 얘를 동격이라 했죠. 그래서 뭐어 유명하니까 famous 하면 되겠네요. famous got there is actually a new movie about 토르, a famous god in Norse myth. 그래서 oh I know 토르. 토르 i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예, 그런 경우라면이 뭐였어요? 그런 경우라면 in that case. In that cas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then으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러면 then으로 바꿔 쓸수 있다면 then의 여러 가지 뜻 중에 뭐로 또 바꿔 쓸수 있어? if so죠. if so는 뭐 대신 왔다? if he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대신 왔습니다. if Toru is your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라면, 만약 그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라면 we should go 제안하는 거죠. see the movie together 같이 보러 가야만 돼. 자, do you mind로 허락받고 있습니다.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book? 북은 북인데 뭐에 대한 북이에요? your book on 노르스 미스죠. 맞습니까?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대한 이책좀 빌릴 수 있을까? When you are finished. 네가 다 읽었을 때 I want to read the book before we see the movie.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책을 읽고 싶어. 이시 가르치는 건 the your book on 노르스 미스죠. 오케이. 그래서 전혀 싫지 않아. 노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 sure 하고 같은 말 I bet이고 대시점 붙이고 I bet that you will like this book too.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체크. 에이프럴 이즈 이번에는 더 베스트 먼스죠. 최고야. 한번 에이프럴을 디스했으니까 깠으니까 이번에는 칭찬해 주는 거. What makes you say so? Why do you say so? The weather is not cold and flowers are blooming. 날씨가 춥지 않고 꽃이 피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B가 에이프럴을 좋아 베스트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걸도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걸이 좋아하는 이유하고 보이가 좋아하는 이유가 달라요. 보이가 좋아하는 이유는 날씨가 춥지 않고 꽃들이 피기 때문이고요. 걸이 좋아하는 이유는 생일이 4월달이라고 해요. I love April because of 하면 안 돼도 뒤에 문장 오고 있죠. Because my birthday is in April, 4월에 있기 때문에. Really? We should throw your party. Throw가 던지다 말고 throw a party 하면 파티를 throw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ave나 hold로 바꿔 쓸수 있다. 이제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w a party. 파티를 던지다가 아니고 파티를 열다라는 뜻의 세 가지 표현입니다. We should have a party, throw your party. 오케이.
다음에 excuse me, 실례합니다. 싫겠습니까? 허락받고 있습니다. If I take this chair, 만약 이 의자를 가져간다면 we need one more chair. 하나 더 필요한데요. I'm sorry, but 거절했죠. 놓으면 저 거절하는 게 아니고 가져가세요. 싫지 않습니다인데. I'm sorry, but 그냥 I'm waiting for my friend. She'll be here soon. 그럴 거예요. Oh, I see. 신경 쓰지 마세요. Never mind죠.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Okay. mind가 싫어하다도 되고 신경 쓰다도 됩니다. 명사로서는 마음 정신이라도 있죠. You can ask the waiter. 자, ask A 나왔고 to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ask의 뜻은 요청하다라 했죠. 당신은 뭐할수 있다? 웨이터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을? 더 많은 의자 갖다 달라는 것을 ask A to do. 형! You visit. 무엇을? Your friend's house 하면 되겠죠. You visit your friend's 소유격 house. 뭐 place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he has a new piano in his room. You want to play the piano. 한 다음에 여기는 너는 뭐라고 말하겠니? 였습니다. What would you say to him? 그러면 허락받는 표현을 하란 말이죠. 그렇죠? 너는 싫겠니? 넌 싫겠니? Do you mind? 만약 내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면, if I play the piano. 됐습니까? Do you mind if I play the piano?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과 문법들. 이과의 대표 문법은 이때 강조구문과 관계사 뭐였는데? 뭐 계속적 부분 관계대명사였나? 아니면 관계대명사 what이었나? 계속적 부분 관계대명사였나? 오케이. 그래서 뭐 was Amy who baked the cookies? 문법하고 뭐는 해석은 따로가 아니고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1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표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거니까 해석을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로 에임이었습니다. 이거죠. 바로 에임이었어요. 뭐 했던 사람은? 쿠키를 구웠던 사람은. 그래서 1번 문법이 뭐예요? 1번 문법의 제목은 뭐? It, that, 강조구문이죠. 그쵸? 근데 강조받고 있는 게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who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that 강조구문은 아니죠. It was Amy. Who baked the cookies? 자, 선생님이 이때 강조구문에서 뭐할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이게 이 자, 지금 얘기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할수 있는 건 뭐? 이게 이때 강조구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 관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게 후가 뭐가 있냐면 1번과 2번과 3번이 생긴 거죠. 그렇죠? 질문적 의문사 배웠고요. 그다음에 관계사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에서 뭐 대신 쓴 거? 이때 강조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된 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냐, 관계사냐, 이때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쓰인 거냐, 여러분들 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봤더니,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봤더니, 에이미가 뭐 했다? baked 했다. 무엇을 더? 쿠키즈를. 이 문장 속에 It was Amy who baked the cookies.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제가 틀렸죠. 제가 온라인에 했는 것은 분명히 베이크로 안 놔두고 베이크로 어떻게 고쳐놨던가요? 베이크드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선생님, 뭐 보고 베이크드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뭘 쳐다보고 이거 베이크가 아니고 베이크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 바로 얘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거 오자입니다. 오자. 다음 판에는 바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my baked the cookies입니다. 그러면 얘가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t that 강조구문에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건 얘랑 얘인 거죠. 얘는 우리가 몇 과에서 3과에서 배웠던 Amy did bake the cookies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때 강조구문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do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를 강조했냐? Amy를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it하고 that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고?
에이미를 집어넣고 얘 쳐다보고 어울리는 건 워즈네. It was Amy that baked the cookies 한 거고 that 대신에 에이미가 문장에 주어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whom은 안 되겠죠. 에이미가 여기에 목적어였으면 who도 되고 whom도 될 텐데 주어니까 얘 대신에 할수 있는 건 who고 생략할 수 없죠. 마치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절대 아니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갖춰야 될 능력이 바로 뭐냐면 얘가 이셋 중에 뭔지야.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중이 후의 쓰임이 얘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자꾸 물어본다니까요. 아이 짜증나게. 문법을 완성시켜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It was last Saturday. 뭐 그거죠.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 When we went to the amusement park. 계속해서 it that 강조 구문에서 last Saturday가 강조받았고 last Saturday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en도 그럼 이제 몇 개가 됐습니까? 세 개가 된 거죠. 의문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en. 그러니까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적당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완벽한 문장이 완성되죠. 그래서 We went to the amusement park last Saturday. 우리가 지난 주 토요일 날 놀이공원에 갔다가 완성됐네요. Last Saturday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얘를 꺼낸 거예요. It하고 be 동사하고 that 사이에 that 대신에 when이 오고. 네, 그 다음에 Susan helped an old lady who was carrying a heavy box. 그래서 수잔이 뭐 했다? 할머니를 도와드렸죠. 그렇죠? 할머니는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는 뭐 하고 계셨는데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 됐습니까? 자, 여기에 관련된 문법들 얘는 생략할 수 없죠.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도 생략 안 되지만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무슨 제어법은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 계속적인 어법에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얘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아이고야. 할매를 남자 만들었네. 얘 대신에 she로 온 거죠. Susan helped an old lady and the old lady was carrying a heavy box. 됐습니까? 이걸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that은 그동안 한정적 용법일 때 계속적 용법이 아닐 때 앞에 쉼표가 없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뭔 얘기했냐? 자, 여러분들 that 앞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that 앞에 쉼표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되실 때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birth rate가 뭘것 같아요? 이게 이거죠. birth가 출생이고 rate가 비율이니까 출생률인 거죠. 출생률. 그래서 출생률이 is decreasing, decrease. 뭐 하다? decrease의 반대말은 increase죠. decrease는 뭐 하다 할것 같아? 이게 뒤에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serious problem. serious problem이 뭐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럼 출생률이 뭐 하는 중이래? 그리고 심각한 문제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decrease의 뜻은 뭐하다? decrease는 감소하다고, increase는 뭐겠어요? 증가하다겠죠. increase, decrease.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됐습니까? increase입니다. increase, 증가하다. decrease, 감소하다. 형태도 중요합니다. 얘 ed 오면 안 됩니다. 사람 아닌 게 주어로 올때 ed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decreased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케이. 얘가 뜻이 감소하다야. 감소시키다가 아니고요. 얘가 하는 거야. 출생률이 이걸 하는 거야. ed가 그래서 아니고 이 ing입니다. birth rate is decreased 하면 안 돼요. birth rate is decreasing. 그래서 출생률이 감소 중이고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it is a serious problem이고, it은 뭐 대신 왔다? 앞문장 전체 대신 왔죠. 출생률이 뭐 하는 것이 심각합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that, it은 뭐 대신 왔냐? 얘를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어서 잡아와야 되니까 that birth rate is increasing
decreasing is a serious problem. And that birth rate is decreasing is a serious problem. 대신에 간단하게 is/or 처리했습니다. 겉만 드는 대신 명사니까 is/or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것일 때 that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전에는, 아이, 뭐, 사람이, 선행사 사람이지, 사물이지, 아, 귀찮아. 그러면 that 쓰면 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뭐 계속적 것과 관계대명사에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바로 2015년이었어. 자, 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용해야 되는 문법은 바로 뭐? 바로 뭐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래서 이시고 여기 뭐 쓰기 전에 뭐 쳐다봐야 돼요? 얘 쳐다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it was in 2015 that we met first. 그래서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 증명해 보겠습니다. 얘 없애고 얘 없앤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집어넣으면 we met in 2015. we met in 2015 first. 하면 되겠죠. 또는 뭐 we met first in 2015. 우리는 2015년에 처음 만나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it that 강조구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대신 그렇다면 쓸 수 있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이 녀석이 강조받았으니까 뭐다? when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that의 히스토리를 보면 that book 알죠? that book. 그렇죠? that book이라든지 I like that 같이 배웠죠. 손가락질 하는데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꼽사리로 it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하면 내가 뭐라 그런다? it's not that hot 이렇게 얘기했죠. 뭐의 의미? 부사에 that 그렇게 덥진 않다, 그렇게까지 덥지 않다, 이런 that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I know that이죠. 뭐 I know that, I promise that, I expect that, I think that.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거. 불완전한 문장을 겉만드는 건 what이었고요. 종리만 새! 할 수 있는 he is a doctor. 완벽하잖아요. 겉만드는 that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중간에 한번 배웠네요. It was so cold that. 뭐라고 해석한 that이었더라? 매우 추웠다. 그래서, we couldn't swim. 우리는 수영할 수 없었다. so that 구문에 that. 그래서에 that.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관계사 that. 아이고, 빨리 얘기하니까 뭐 목이 메네. 그 다음에 이제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한 두 개 정도 남았겠네. 아이고, 이놈의 that. 뭔가 짓을 다 그중에 it that 강조구문이고요. 오케이. 그는 자전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매우 낡았대요. 오케이. 그래서 he has a bike. 만약에 여기에 it이 있어. he has a bike is very old. 그러면 여기에는 뭐 써야 돼요? which 쓰면 위치가 얘 쳐다보고 깜짝 놀라겠죠. 어이구 좀비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 위치 아니죠. 그래서 뭐 he has a bike but it is very old가 어울리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한 단어만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자리에 but i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위치다. 그리고 이번에 위치. 자 위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몇 개 배웠다. 위치도 세 개 배웠죠. 제일 먼저 배웠던 거 의문사 어느 거 which do you like 할 때 which do you like 그 다음에 관계사 위치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에도 that 대신에 위치를 쓸 수 있는 it that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위치. 그래서 which is very old고 이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ut it이 어울리죠. and it 보다는 그거 자전거 하나 있는데 그런데 너무 낡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접속사 플러스 얘 안에 들어있던 걸 암만 길어봤자 했는 거. 이게 he일 수도 있고 she일 수도 있는 게 he나 she로 바꿔 쓸 수 있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위치가 아니고 who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조금 바꿔서 내면
이걸 과거로 해야 되겠다. 이걸 쓸까 말까? 이걸 쓸까 말까?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할수 없을게.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건 뭐예요? 여기 들어갈 건 이거죠. 그쵸? He had a bike. 그가 무슨 시제의 자전거를 갖고 있었다? 과거의 자전거를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는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 동급이죠. 뭐 해버렸다?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쵸? 이걸 없앨래. 그러면 이 잇을 얘가 잡아먹어야 되죠, 벗이. 그러면 벗하고 잇이 합쳐진 게 바로 뭐다? 이거라고요. 자, 계속적 문법에 관계대명사가 뭐가 문제로 출제될지 알겠어요? 정말 사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어이구, 얘가 얘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야겠죠. 내 안에 너 위치가 잇 보고 얘기하겠죠. 내 안에 너 있는데 네가 왜 있어? 너 좀비냐? 이러겠죠. 알겠습니까? 계속적법에서 뭐가 문제로 나올지. 여기에 이게 선행사입니다. 이 바이크가 더 바이크가 또 어디 들어가요? 또 어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게 있어. 이거 더 바이크로 보이면 돼. 더 바이크야 이거. 그럼 더 바이크가 있으면 야 있는데 위치 네가 분명히 얘를 잡아먹었을 텐데 또 나왔어. 그러면 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없어. 얘가 없으면 얘가 더 바이크를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오면 이번엔 틀렸단 말이야. 됐습니까? 너무 쉬워하고 조금 잠이 오죠. 됐습니까?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얘가 이 속에 있냐 없냐? 있으면 얘 쓰면 안 돼. 없을 때 쓰는 거야. 얘가 대명사라며. 관계 짓는 명사라며. 이 안에 명사가 있단 얘기야. 이 안에 있는 명사가 또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좀비라니까 좀비? 알겠습니까? 좀비 때려잡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애는 초콜릿 케이크를 정말 좋아해요. 됐습니까? 자,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정말이 정말 초콜릿이야. 정말 좋아한다야. 얘가 하는 짓 가만 보니까 얘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쵸? 좋아한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답은 뭐겠다? And does like chocolate cake 한 거죠. 됐습니까? 이건 원래 몇과 문법인데, 3과 문법인데, 자, 2과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크게 봤을 때 뭐라고 하는 문법이 시작된 거냐면, 크게 봤을 때 강조라고 하는 문법이 시작된 거야. 강조. 강조에는 부정어의 강조, 동사의 강조, it, that 강조구문, 그 다음에 강조하기 위해서 쓴, 뭐, 크게 봤을 때 도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도치. 순서를 바꾸는 거. 이 도치도 강조에 들어갑니다. 뭐, 도치는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적 있어. Here it is. 이거 도치야. 물건 내주면서. 졸리죠. 돌려주겠죠.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오늘 학교, 너도 갔어? 아저씨, 학교 갔어? 어? 오래간만에 학교 가니까 되게 좋았죠? 죽을라 그러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를 꾸며주는 건 it, that 강조구문이 아니다. 강조 중에 하나인 동사의 강조를 뭐 미리 한번 만나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2과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형. 다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대. Is Brian, which is my best friend? 당연히 후겠죠. 그러면 whom 됩니까? who가 될 때, whom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얘가 힘으로 들어오는 거야. 두 문장을 불렀을 때 힘으로 들어가는, 아니 두 문장 분리하는 게 아니지, 바보야. 그렇죠? 이거 보니까 it, that 강조구문에서 that 대신에 위치를 썼는데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강조구문이라는 건얘 없애고 얘 없앤 다음에 Brian is my best friend가 만들어지죠. 그럴 때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요. 자, 얘가 뭐 대신 온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거 본문에 보면 딱 생긴 게 이때 강조구문처럼 생겼는데 이때 강조구문 아닌 거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냐면, 뭐에 대해서 소개할 때냐면은 스피어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장이었어. 두 번째, 첫 번째 선물이 오디엔에 대한 것이었고, 뭐첫 번째 보물은 누가 만든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 누가 만든 게 뭐였는데, 뭐였는데, 그게 스피어인데, 스피어는 스피어인데, 어떤 스피어다? Then never misses its target. 뭐, 절대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뭐. 그래서 그때 그 문장에서 it은 the first treasure였나 하여튼, 뭐, 대신 분명히 의미가 있는 it이었어. 근데 얘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생긴 게 너무 똑같아. 관계대명사하고 이때 강조구문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냐? 키는 누가 쥐고 있다? 바로 이 it이 쥐고 있는 거야. 얘가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 거. 아무 뜻 없어 이거. Brian is my best friend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를, 야, 사람이 강조받았는데 왜 위치야? 후나? 또는 이거 답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이거 해도 되고 뭐 해야 됩니까? 대태도 해줘. 됐습니까? 어차피 이때 강조구문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후만 써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대도 된다고요. 나 이때 강조구문인 거 알아. They have a daughter that is a pianist. 자,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딸이 몇명 있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저 이게 하고 싶은 얘기, 그들에게는 어떤 딸이 있다, 피아니스트인 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딸이 몇명 있다고 얘기하고 나서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라고 얘기한 거라 그랬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과의 문법 설명할 때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 쉼표가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진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쉼표가 지금 없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다? 그들에게, 자, 이 that을 보고는 계속적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설명이 한정적. 어떤 시적 역할을 했어? 어떤 시적? 어떤 딸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피아니스트인 딸이 있다. 그들에게는 피아니스트인 딸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피아니스트인 딸이 있다. 그러면 다른 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쉼표를 넣는 순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계속 해석하래 계속 무슨 조용법입니까? 계속적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는데 한 명의 딸이 있는데 딸 다른 사람 없단 말이야 한 명의 딸이 있는데 뭐다? 피아니스트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얘가 도로를 잡아먹으면 도로는 사람이니까 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he가 들어있으면 that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 who가 돼야 되겠죠. 이 문법의 제목은 뭐? that을 뭐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 who로 고쳐 써야 된다는 얘기고 계속적인 문법에 이게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게 관계대명사이며 쉼표가 있으니까 계속적인데 관계대명사 that, 그동안 배웠던 관계대명사 that은 무슨 용법에 쓸 수가 없다? 계속적인 문법에 쓸 수가 없다라는 문법을 문제를 이렇게 내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여기에 얘를 후로 고쳤어야 되고 이 후는 이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로 고쳤으면 돼 그러면 여기에 후도 답이 되고 뭐도 답이 돼요 and she is a pianist도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she가 있다면 여기에는 후를 묻습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and를 써야 됩니다 and she is a pianist 쉬가 나타났어. 얘가 이렇게 잡아먹고 얘랑 둘이 합쳐졌어. 한 단어인데 명사애를 갖고 있대.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써야 된다. 그 다음에 It's on May 3rd. 바로 몇월 달이었습니다. 바로 5월 3일이었습니다. 3월입니다네요. 바로 5월 3일입니다. 뭐가 페스티벌이? 자, 홀드어 파티가 뭐였어? 홀드어 파티. 파티 열다죠? 그럼 홀드업 페스티벌은 뭐겠어? 페스티벌 열다죠? 그쵸? 여기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무슨 어야? 목적어죠? 목적어가 무슨 어 자리에 있어? 주어 자리에 있네?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뭐? 바로 뭐? 수동태죠.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will be held. 열릴 것이다란 말이죠.
어쨌든 지금 it, that 강조구문이 분명하고 바로 5월 3일이에요. 누가 뭐할 날은 페스티벌 축제가 개최될 날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는데 where 네가 왜니? 그래서 where를 뭐로 고쳐야겠다? when으로 고쳤어야 되겠죠. 이거만 인사는 한 번만 하면 돼. 뭐 내가 부처님도 아니고 뭐세 번, 네번뭐 절을 하고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답이 하나가 아니죠. 웬도 되고 뭐도 된다, 됐도 된다. 선생님 자꾸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이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시험 문제도 있느냐? 다음 중 밑줄 친것중 대수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시하는 역할이 여러분들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다른 단어 대신에 대수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거 계속 적용법이네. 안 되네. 왜 이것도 구분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앞에 쉼표 있네. 대답 안 되겠네. 그리고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대답에 쉼표를 못 쓰는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 대답에 쉼표를 못 쓰는 거라 했어. 다른 대답에는 쓸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손가락질하는 대시죠. 이런 거 앞에 쉼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것이란 뜻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앞에 쉼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Mimi has a foreign friend and he's from Spain. Mimi에게 뭐가 있다? 외국의 친구가 있겠죠. Foreign friend가 있고. 그리고 친구가 남자인 모양이죠. And he is from Spain. 그리고 어디 출신이다? 스페인 출신이다. 얘를 한 단어로 하라는 얘기죠. 뭐, 후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어자리에 있었으니까 얘가 힘이 변한 게 아니죠. 만약에 힘이 변한 거라면 얘도 될 텐데 희가 변한 거니까 얘는 안 되겠고요. 뭐 이런 거다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4번 문법의 제목은 저뭐 플러스 뭐를 접속사 플러스 명사를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아냐? 라고 물어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cott passed exam and it surprised us. Scott이 뭐 했고 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and it을 한 단어로 바꾸면 it은 뭐 대신 왔다? Scott이 passed the exam 했다라 는것 대신 왔죠. 그래서 얘는 whi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걸 묻는데 하나는 선행사가 사람이고 하나는 선행사가 문장이니까 문장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4번, 5번 똑같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내가 바로 되고 싶은 건 가수야. 딱 보자마자 이거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써먹는 문법이 바로 뭐다? 저 it that 강조구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죠. It's a singer that I want to be. 됐습니까? 자,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닌 이유.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닌 이유. 왜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이거 아무 뜻이 없어. 그것은 가수다가 아니죠. 첫 번째 보물은 뭐다? 첫 번째 보물은 창이다. 그때의 그 문장에 꼭 이때 강조, 본문에 이때 강조구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때 강조구문 아닌 거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it that 강조구문의 대시고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얘 대신 쓸수 있는 거얘쓱 쳐다보고 뭐 who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도 있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 말은 who도 되고 뭐도 된다는 얘기야. whom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동사 앞에 올 녀석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정보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that 대신 쓸수 있는 게 who도 되고 whom도 된다라는 거. 왜 whom도 돼? 아 얘가 싱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여기 들어가잖아. 이 대답 듣고 싶어? whom do you want to be? who do you want to be죠. 그렇습니까? It's a singer who I want to be.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it's I that want to be a singer. 이건 이것도 뭐 만족은 합니다. 근데 얘는 다른 걸 강조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저예요. 뭐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가수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예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를 강조하라 그랬는데, 엉뚱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I want to be a famous singer는 그냥 강조 안 하고,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what I want to be was a singer. 오케이. 이것도 내가 되고 싶던데, 내가 되고 싶은 것은 가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3번도 답인 것 같은데? 자, 3번도 이 표현이 되고요. 4번도 이 표현이 되는데, 3번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 보이죠? 3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 딱 보이죠? 그렇죠?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얘 때문이죠. 그렇죠? What I want to be is a sing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되고 싶은 건 가수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 what을 보고 우리가 지금은 문제풀이 2과지만 이거 1과에 나왔던 바로 뭐? 관계대명사 what인 거죠. The thing that I want to be is a singer. 이거죠. 됐습니까? The thing that I want to be is a singer. 됐습니까? 자, 얘도 되긴 됩니다. 근데 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없다? 바로 이 느낌이 없죠. 3번하고 4번도 같은 표현은 됩니다. 같은 표현은 되는데 바로 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it that 강조구문을 만족시키는 it's a singer that I want to be. 됐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건 가수야. 그래서 6번 문제. 자, 4번, 5번에서 계속적인 문법의 관계대명사에 대한 걸 물어봤죠. 6번에서는 바로 이런 표현하고 싶, 바로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사용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 줄 아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그것을 아빠가 나한테 준 거야. 자, 7번.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문법이 바로 뭐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걸 안 배웠다. 만약에 이걸 안 배웠으면 I have a smart watch 쉼표 and 누가 my dad 썼나? my dad 썼네요. my dad가 뭐 내가 지금 갖고 있으려면 아빠가 주는 행동은 gave it to, 뭐 사주신 거네요. bought 했으니까, to는 아니고, for me, 이거죠. I have a smartwatch and my dad bought it for me, 이거죠. 이걸 안 배웠을 때.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뭐가 사라지고, 뭐로 바뀌는 걸 배우는 거죠. 뭐가 사라집니까? 뭐가 사라지고 그게가 뭐로 바뀌어요? 단어 한 개가 사라집니까? 두 개가 사라집니까? 응? 오케이. 얘 대신 온게 사라지죠. 그래서 요렇게 같이 뭐로 바뀝니까? 위치로 바뀌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it이 있다면 위치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선행사를 잡아먹었어. 없어 뒤에. 그러면 관계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좀비가 없어진 거. 오케이. 이거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건 다음 중 틀린 문장 할때 여기다 in 넣어놓고 여기 위치 놔두면 안 돼요. 그때 여기 it이 있으면 여기는 and라 했습니다. 이 차이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은 왜안 되느냐? 1번은 여기에 쉼표가 없으니까 that을 쓸수 있었죠. 여기 쉼표가 있는데 that을 쓰면 틀린 거고요. 그리고 1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나는 어떤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아빠가 날 위해 사준 스마트워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무슨 적용법?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건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석해라?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갔으니까 얘부터 해석해가 한정적이라고. 알겠습니까? 나는 아빠가 날 위해 사준 스마트워치가 있다. 아니잖아요. 계속 해석했는데,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느 것밖에 말을 안 했냐면, 이 부분밖에 말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 그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죠. 정보 양이 부족하죠.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스마트워치를 사람 취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거 구조는 I가 want 하는데,
want A to do go. Want A to do는 나는 뭐 한다, 원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나는 아빠가 날 위해서 스마트워치 사주기를 원한다. 아빠 사주세요죠, 이거. 뭐, 갖고 있을 리가 없죠. 사줬으면 사주기를 원하는데. 갖고 있다는 얘기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답이 없고요. 그쵸. 7번 계속해서 뭐 물어보겠다. 계속적용 부분에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 풀이 이외에 조심해야 될 것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8번. 자, 이런 문제 이제 대시 들어갈 수 없는 건가? 대시 들어갈 수 있는 게총몇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 이유로 여섯 대시 들어갈 수가 있어. 뭐 손가락질 하고 있어. 멀리 있는 거한개막 손가락질 하고 있어서 됐도 있고, 뭐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어서 안만 길어봤자 잇 하려고 올 수도 있고, 뭐 매우 그래서 이렇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쏘 대신에 대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쏘잖아. 근데 쏘는 이상하니까. 됐습니까? 뭐 그런 쏘댓도 있었고, 많죠? 바로 뭐 아닙니까? 이때 강조구 댓도 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게요? 댓도 있고.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덥진 않아. It's not that hot.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를 피해가야 되는 걸 그런 말입니다. It was yesterday that I met Minji. 그래서 무슨, 뭔 소리 하고 있고, 뭐 얘하고 이번에는 뭐, 오류 안 났죠.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거 이런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뭐, 요 거꾸로 여기 was인데 mid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거. 이게 뜻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해석 어떻게 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누가 뭐 했던 것은? 제가 민지를 만났던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대시 관계사가 아닌 이유가 관계사가 아닌 이유가 yesterday가 what에 대한 명사로서 들어가. 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헷갈리겠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that은 뭐,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that이야, 이거. 이게 바로 뭐?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이니까 that이 가능 들어갈 수 있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when이 가능하죠. 아무 뜻이 없어. 바로 어제였어요. 내가 민지 만났던 거. 그렇습니까? 여섯 가지 중에 뭔지를 찾으란 말이에요. I got a letter that Amy sent to me. 뭐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렇습니까? 내가 뭘 받았는데? 편지 받았는데. 그래서 에이미가 나한테 보내줬다. 그리고 그 편지는 에이미가 나한테 보내줬다. 자, 여기에 대시 못 들어가게 해볼까요? 아, 참, 여기 됐은, 참, 여기, 그렇죠.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위치도 못 들어가게 해볼까요? 여기 위치도 못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위치도 못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이거 쓰면 되겠네. 그렇잖아. 맞습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고, 여러분들 별로 신경도 안 쓰죠, 이런 거. 뭐, 동사, 뭐, 끝에 S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별로 신경 안 쓰잖아. It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근데 그런 걸 노린다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입장 바꿔서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 니들이 신경 안 쓰는 걸 파고들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말 소수령 문제 많이 나왔던 거, 뭐 빼면 틀리는 거? 이거 안 쓰면 틀리는 거. 이거 안 쓰면 틀리는 거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 이거. Don't late야, don't be late야. 응? 수업 시간에 늦지 마가 Don't late for class야, Don't be late for class야. 당연히 Don't be late for class죠. 이런 아주 사소한 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it이 있다면 위치를 못 쓰고 and I got a letter and Amy sent it to me 해야 되겠죠. 여기 it이 없어. 잡아먹었네 얘가. 됐습니까? 그러면 that도 안 되고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냐? 이 문제의 핵심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that을 못 썼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thing that I want to do is playing computer games. 그러면 이 여섯 가지 that 중에 뭡니까 이거? 뭐 이거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될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한다. 이제 명칭을 입에 말할 줄 알아야 돼. 어? 되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그리고 요렇게 보이죠? 그쵸? 요렇게 해갖고, the thing that 하고 선생님이 는 하고 못 쓰겠어요. 뭐 이거 쓰겠죠. 그래서 몇 번째 배운 what? 두 번째 배운 what이죠.
첫 번째 거 배우고 나서 한참 뒤에 배웠지만 관계대명사 와 What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대시 들어갈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관계대명사 대 그다음에 We went to the Italian restaurant that opened last week 그래서 3번의 대사고 4번의 대사고 똑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했던 지난주에 문 열었던 레스토랑 그러면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얘가 갱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하는데 여기에 뭐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앞에 들어갈 녀석이 전치사를 달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갱 들어갔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it opened last week로 바꿔 써도 뭐 같은 의미가 전달은 되겠죠 난 지난주에 연에서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3번, 4번이 있고요. It was a shirt that I bought at the store. 그래서 5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되시죠. It, that 강조구문이고 was하고 얘하고 둘이 짝짝꿍 잘 맞나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셔츠였어요. 내가 그 가게에서 구입했던 것은 It, that 강조구문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It,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 써보고 얘도 되겠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략할 수 자 이게 만약에 뭐로 착각한 사람은 관계대명사로 착각한 애는 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할 거야 왜냐 여기 이거 보이잖아 이거 그쵸?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이거 관계대명사 아닌데 관계대명사라면 이거 목적격이죠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생략할 수가 없어요 왜? 이때 강조구문이잖아. 관계대명사 아니잖아. 바로 그 셔츠입니다. 내가 어제 내가 가게에서 샀던 건 이러고 있는 거야. 얘가 뭐 대신 온 게 아니야 지금. 만약에 앞에 뭐 문장이 있어. 뭐 문장이 쭉 있고 이게 그러면 어떤 그 앞에 나왔던 뭐 대신 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이에 대해서 자꾸 묻는 거야. 뭐 대신 온 이신지 아무 뜯었는 이신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죠 이슬 이제 몇 번째까지 배웠다? 몇까지 배웠다가 한참 후에 이거 배웠잖아 뜯있는 일 It is cold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to 뭐 고대어 가주신 주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배운 거 뭐 이때 강조 구문에 대해 또 여전히 얘들 공통점 뭐 아무 뜻이 없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이때 강조구문인 거 증명하면 I bought the shirt at the store. 내가 뭐 가게에서 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정할 만한 성분이라 뭐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됐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It was my brother that broke the vase yesterday. 그래서 이거 뜻이 있어 없어? 없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기로 우리 약속했어? 바로 my brother였어요. 뭐 했던 놈은? 어제 그 꽃병을 깼던 사람은 얘 이렇게 없고 얘 이렇게 없고 그쵸? 뭐 위치를 이동시킬 필요 없네요. 그쵸? 그냥 뭐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야. My brother broke the vase yesterday. 무슨 어가 강조받고 있어? 주어가 강조받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that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who다. that 없잖아. 됐습니까? who죠. 그래서 얘는 몇 번째 who다? 세 번째 who죠. 의문사도 아니고 관계사도 아니고 뭐? it, that 강조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who면 되겠냐? 안 되죠. 여기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강조받고 있는데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who는 사용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과 관련된 문법이 또 나왔습니다. I'll eat seafood spaghetti for lunch is my favorite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it이 있다. 그쵸? 여기 it이 있으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고? and고. 그쵸? 앞에 쓱 쳐다보고 있죠. 자, 런치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lunch is my favorite food입니까? spaghetti is my favorite food입니까? 그쵸? 내가 지금 뭘 제대로 찾아라고 얘기하면 이 문법이 계속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무슨 문법 안에 들어가 있어? 관계사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관계사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신경 쓰게 했던 게 바로 뭡니까? 뭐라고 불린 녀석? 선행사죠. 선행사. 선행사 엉뚱한 거 찾지 말란 말이야.
내가 왜 그러냐? 자, 이런 식으로 선행사 사이에 뭐를 끼워놨어.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뭐 대신 온 거야? 런치 대신 온게 아니고 스파게티 대신 왔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런치가 아니고 뭐다? 스파게티다. 자, 이 문제를 좀 꼬아볼까요? 이 문제를 조금 꽈배기처럼 베베 꽈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란 말입니다. I meet James for the project, which is my co-worker. 이렇게 씁니다. Co-worker가 뭐예요? Co-worker. 동료를 얘기하는 직장 동료.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은 내가 일부러 틀린 거 해놓은 거죠. 그쵸? 오케이. 내가 제임스를 만날 거라 그랬어. 그쵸? 뭐 때문에 만날 거래요? 그 프로, 뭔가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나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제임스를 만날 건데, 나의 직장 동료다. 이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가만 보면, 얘가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and it입니까? and the project입니까? and James입니까? 이거 and James로 바꿔 쓸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뭐가 돼야 돼, 당연히. who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위치로 보는 애들은 뭐만 그냥 쓱 쳐다보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만 쭉 쳐다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프로젝트가 나의 동료입니까? 제임스가 나의 동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갈 뭔가 관계사를 계속적으로 관계사를 써야 되는데 그 관계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아니고 바로 얘가 선행사인 거죠, 얘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걸 쓰면 안 된다. 무슨 선생님이 뭐 영어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니들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수학처럼 공식처럼 하는 애들은 아 이걸 딱 보고 막 이럽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자리를 빈칸 해놓겠죠. 빈칸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번 that, 2번 which, 3번 who, 5번 4번 whom 뭐 이런 거쭉 써놓겠죠. 그러면 정말 무성의하게 문제 푸는 애들의 전혀 아 딱히 무성의한데 똑똑한 애들. 무성의한데 똑똑한 애들. 뭔가 좀 배운 거, 주워쓴 거 많아. 그러면, 아, 선행사. 뭐 학원 선생들이 막 요령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딱 보면, 이거 뭐겠니? 이번 과에 뭐 배웠어? 이번 과에 관계사 계속적용법 배웠지? 계속적용법 관계사 하면 뭘 찾아야 돼? 선행사 보라 그랬지? 선행사 보고 나서, 이거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위치 써야 돼. 이 지랄들을 하고 있다니까? 이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고. 얘라고요, 얘. 멀리 있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뭐를 파악해야 된다?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의미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나온 김에. 자, 얘는 다행히도 런치도 사물이고 스파게티도 사물입니다. 하지만 런치 is my favorite food는 아니겠죠.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좀 계속적용법에 관계되면 관계사에서 선행사가 좀 멀리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난 점심 식사로 스파게티를 먹을 건데 스파게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 때문에입니다. 얘 쳐다보지 마세요. 얘 때문에 뭘 써야 되는 거다? 위치를 써야 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시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쉼표가 얘기해주고 있죠. 나 계속적용법에 관계되면서 써야 되는데 나 쉼표 있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헤어져. 됐습니까? 오케이. It을 쓰고 싶다면 and도 써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추제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을 잘못 바꿔 쓴 것은 그래서 이거 끊어 깨보면 메이슨이 뭐 했다? 로드 했다. 자전거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 나오네. 어디에서 언제 나오네. 언제 지난 주말에. 됐습니까? 뭐 강조인데 뭐 답은 이번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메이슨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초록색 형광펜을 칠했어.
그러면 로드한테도 초록색을 칠할까요? 아니죠. 얘는 다 초록색 칠할 수 있지만 얘는 다른 색깔 해야 되죠.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한 건 뭐를 사용해서 강조할 수 있는 거?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자, 얘 강조하고 싶어요. 얘 강조하고 싶으면 얘가 무슨 시니까 뭔 시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거 꺼내서 강조하는 거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Did 빠져나왔으니까 ride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석은 메이슨이 진짜 탔어요. 자전거를 구공원에서 지난 주말에. 메이슨 강조한 건 It was Mason. was가 와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was가 와 있는지. 전부 was 틀리면 안 되니까 로드 쳐다보고 ride의 과거에 로드 쳐다보고 전부 와는 와 있네요. Mason 주어 강조 봤으니까 who 되고 who는 된다 안 된다.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안 된다 주어기 때문에 on the bike at the park yesterday. 그러면 who 대신 쓸수 있는 거 당연히 되실 거고 이 대신 여섯 가지 대 중에서 뭐다? 이대 강조 구문의 대시다. 뭐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아 이게 저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대신에 뭐 사물이 왔으니까 뭐 that which 되고요. 나머지 애들 왔고요. 그 다음에 at the park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올수 있고 얘도 되고. 그 다음에 last weekend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도 되고 that도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방금 봤던 얘몇 번째 뜻을 배우게 되는 거야? 몇 번째 뜻? 세 번째 뜻을 보고 있는 거죠. 얘첫 번째 의문사, 두 번째 관계사, 세 번째 이때 강조 때문에 대 대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의문사, 관계사, 이때 강조 때문에 대 대신. 의문사 관계사. 얘는 네 가지네요. 얘는 뭐도 되고 의문사도 되고 그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뭐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그다음에 관계사도 되고 그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에 대 대신 사용된 웬 있는 거고요. 얘는 총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얘네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나한테 연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하라. 뭐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하고 싶다면 어떤 문법을 적용해라? It that 강조구문이죠. 그래서 바로 할배였어요. It was my grandpa.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다가 뭐 선생님처럼 못된 사람은 made 안 쓰고 make 써놓고 여기다 단서를 하나 달 거야. 필요한 경우 어형을 변화시키시오. 됐습니까? 그럼 make 써 있으면 뭐 that 쓰고 that 없네요. that 대신에 who 쓰란 얘기네. It was my grandpa who make 대신에 made a kite for me 하면 되겠죠. It was my grandpa who made that made a kite for me. 그 다음에 그는 책을 한권 샀는데 and 그것은 우정에 관한 것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샀는 거 언제? 과거죠. 그 책이 우정에 관한 책이라는 건그 책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이 부분 표현은 여기 마치 시제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공 과거고 그 책이 우정에 관한 건 사실이니까 현재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he wrote a book이죠. he wrote a book. 예, 것이 없다. 아, 그러니까 과거 사실을 하라는 얘기네요. He wrote a book. 책을 샀는데 and it was about friendship. 뭐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안 배웠다면 이렇게 했는데 저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는 거 배웠다? which를 쓸수 있는 거 배웠죠. He wrote a book which was about friendship. 오케이, okay, 이때 강조입니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오케이, okay, 선생님 같으면 여기다가 that도 집어넣고, 뭐 여기에서 필요 없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난 다음 민간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It's a comic book that Bob is reading. 그래서 이거 아무 뜻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한다? It that 강조구문이고 a comic book이 가능하니까 자 이런 공통으로 들어갈 말할때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that 되고 which 되죠. 그래서 밥이 읽고 바로 만화책이에요. 밥이 읽고 있는 건 it that 강조구문에 대시고 which 가능하고 I got bad grades. 나는 뭘 받았다?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이 누구를 나의 엄마를 뭐 시켰다? 실망시켰다. 됐습니까? I got bad grade. and it이죠.
그래서 다 공통으로 내는 건 결국은 위치고요. that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 여기 쉼표가 가렸네. 계속적으로 뽑으니까 수수가 없다. 오케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It's Brian. That helped my homework. 바로 누굽니다. 자, 지금 이거 틀린 거 보이죠? 저이 책에 오류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It's Brian that helped my homework. 바로 누구다? 브라이언이다. 뭐 했던 사람은? 나의 숙제를 도와줬던 사람은. Jack introduced.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게니까. It that 강조문과 that 대신 쓸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죠.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주어로 들어가니까 후문 안 되고 후도 가능하죠. Jack introduced his sister to me. Jack이 그의 시스터를 나에게 소개시켜줬고, 그 다음에 and she 대신 쓸수 있는 거. And she was pretty and kind. 그리고 sister, his sister는 예쁘고 친절했다. And she 대신 쓸수 있는 건 she고, 후고, that은 쓸 수가 없으니까 공통된 건 결국 후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섞어놓은 거죠, 지금. 왜 이거의 문법이 it that 강조구문이고 왜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인지는 지금 이걸 이렇게 섞어서 낼수 있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여기에 잘못된 거 내가 찾아보라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얘 쳐다봤습니까? 그렇죠. 얘 쳐다보고 나서 그다음 뭐 쳐다보면 돼요? 얘 쳐다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was로 고쳐 써야죠. It was Brian who helped that helped my homework. 됐습니까? 이게 이때 강조구문에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얘 쳐다보고 원래 Brian helped my homework 근데 이거를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 Brian helped my homework죠. 근데 그거를 강조하고 Brian 강조하고 싶고 그럼 여기에서 it이 나오고 얘 쳐다본 다음에 여기 뭘 썼어야 돼? was를 썼어야 되죠. 근데 is를 써서 지금 이런 실수를 두번 연속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밑줄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을 써라. Chloe designed the wedding dress. 그러니까 지금은 강조 안 받았고 동사는 강조하지 말라고 했죠. Chloe가 디자인했다 웨딩 드레스를. 그러면 여기 was 잘 써놨네요. Chloe를 강조하면 바로 Chloe였습니다. It was Chloe. 그 다음에 여기 쓸수 있는 건몇 개가 있습니까? 당연히 세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면 얘가 있는 자리를 보고 대답하면 되죠. 세 개예요, 두 개예요. 여기 쓸수 있는 거. 뭐 아니면 뭐, that 아니면 who, who 뭐안 되죠. 그럼 남아 있는 것들 쭉 쓰면 됩니다. That designed the wedding dress. It was Chloe who designed the wedding dress. 그럼 the wedding dress를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the wedding dress. 그다음에 the wedding dress니까 될수 있는 거몇 개? that 아니면 which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color design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의 주요 문법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챙겨 갖고 오세요. 제가 드린 거 중에 뿌리는 뭐 요거 빼고 다 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겠지만 뭐 여러분들 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뭐 영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언제든지 사회에서 계속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토익, 토플 점수라고 필요한 경우는 많죠. 뭐라고 하려면 영어에 끊어 놓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원래 1학기 동안 1과부터 4과까지 기말고사까지 치면 1과부터 4과까지 하고 원래 정상적이면 중간고사 때 1, 2과, 기말고사 때 3, 4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뭐 니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3과 진도를 나가고 있어서 뭐 3과까지 포함시키려고 했나라고 했는데 기말 아니 중간고사는 2과까지만 들어간대. 게다가 니네는 또덜 들어가고 2과만으로 덜 들어가고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 뭐둘다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못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니들은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수업을 안 했, 하겠어? 뭐 제대로 수업이 되겠어?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과학으로 뭐 전기, 뭐 전, 전류, 저항 막 이거 배우고 있는데 물어보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수업의 퀄리티가 떨어지죠. 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썼는데 너는 하나도 안 했고. 구글 클래스에 있는 거. 뭐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주었습니다. 오케이. 뭐 어쨌든 그런데요. 그래서 뭐그 제대로 수업을 안 하고 니들이 1, 2반을 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간고사 다음에 기말고사 사이에 기간이 짧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중간고사 때까지 여러분들 1학기 시작해서 중간고사 때 기간은 엄청 긴데 1, 2과밖에 안 해. 그리고 중간 끝나고 기말까지는 짧은데 뭐 양이 더 많거나 같은 양을 쳐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뭐 그때 계속해서 합주를 갈지 뭐뭔 일이 생겨서 또 중간에 또 온라인 수업을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계속 코로나가 영원한 건 아니야. 언젠간 백신이 나오고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늘 얘기하지만 문법을 마무리해야 된다. 마무리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착착 정리를 하고 아 이게 뭐였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관계대명사다.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다. 이런 얘기를 섞어가면서 할수 있는 단계로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순간에 뻥 떨어져 버리고 이분이 뭐 이상하게 막 온라인 수업이다 뭐다 막 분위기 이상해갖고 날라가 버린. 그럼 니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거를 참작해줘? 아 니들은 중3 때 코로나였지 그래서 그때 못 배웠지 합니까? 안 한다니까? 응?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직 철없는 중학생이고 지금 뭐 학교 안 가도 좋을 수도 있고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 가게 되니까 싫을 수도 있고 누가 또뭐먼 일이 생겨가서 다시 또 옛날처럼 온라인 수업 했으면 좋겠을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앞으로 뭘좀 정리해야 되겠고 내 앞으로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타겟이나 골을 뭐 하기 위해 어치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좀 생각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